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약법 강론 문제 풀어 봐야죠. 374페이지, 제1절 매매입니다. 먼저 필수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면, 1번,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2번을 보시면, 매매 계약의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합니다. 또, 채무 이행 시기는 쌍방이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인도 장소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매매 계약의 비용, 채무 이행 시기 및 이용 장소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으면 매매 형립에 영향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매매 개념입니다. 매매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매매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도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고요. 지상권도 전세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매매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일단 매매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이고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 당사자에게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요. 이런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하는 거 가능하죠. 일단 1번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X죠. 또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계약금 계약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매매 계약에서 시험에 참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과실 문제죠.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므로 인도 후의 과실은 누가요? 매수인이 수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하게 된다라고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죠.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함으로 X. 인도 전이면 매도인 거죠.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고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보시면 종류물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선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는 선택 문제이지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권리의 하재에 관한 담보 측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이 하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기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아기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아기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아기의 매수인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선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2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아기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아기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하고 두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 일부 타인이면 아기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죠.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해제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가 있으므로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인데 전부가 타인의 권리예요. 그러면 아기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4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아기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번이죠. 일부 타인의 권리이면 아기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해설에 정리해드린 것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담보 책임이죠. 3번 목적물의 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다음의 경우 인정되는 담보 책임 중 1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제척 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죠.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 두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환매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일단 환매에 있어도 기억할 것은 첫째, 1번 특약, 계약 동시해야 되고요. 또 4번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도 동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환매기간 1번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데 조심할 것은 5번이죠. 이 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을 매매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물론 매매 계약을 하면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것처럼
교환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인정될 테니까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자, 넘기셔서 2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은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돼요. 만약에 인도 받지도 않았고 대금 지급도 완납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매수인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귀속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지만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인도 받지도 않고 대금 지급도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실 수취권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A가 B 소유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 원을 해서 4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해 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의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경우죠. 자, 일단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량 부족이죠. 그러니까 200평이라고 해서 샀는데 180평이면 수량 부족입니다. 자,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담보 책임이 인정되고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담보 책임을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요. 내용은 대금 감액 청구 해제 손해배상이죠. 제척 기간은 선이니까 언제부터 1년이 되냐면 안 날로부터 1년이 되거든요. 따라서 3번 A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X. 매수인이 선이면 매매 한 날이 아니라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 100평 을에게 매매하였으나 매수 을이 측량의 결과 90평으로 밝혀진 경우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수량 부족이죠. 그러면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량 부족. 그럼 답은 뭐죠? 3번. 을이 악인 경우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일부 타인의 권리죠.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부터가 1번. 갑이 선이라면 일부 타인의 권리니까 선이라면 감액 청구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 매수인이 선이라면 담보 책임은 안 날로부터 1년이겠죠. 3번. 요 1년은 물론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 기간인 거죠.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5번이 답이네요. 5번. 정답을 수정해 주십시오. 4번이 아니라 5번이 답이죠. 다시 말하면 악의 매수인도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4번은 맞죠. 매수인 선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자.
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매매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그 매매 목적물에 있던 담보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X죠. 담보권 말소 비용은 일반적으로 뭐죠? 매도인이. 또 등기 비용도 누가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따라 답은 1번이네. 2번입니다. 매매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면책 특약을 하게 되면 배제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한번 담보 책임에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매매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왜요? 지상권은 재산권이고 매매 객체는 재산권이니까요. 4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1번이 답이죠. 이렇게도 쉽게 나옵니다. 그죠? 30회 때 문제인데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선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요물 계약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선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매매는 물론 낙성 계약이므로 1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일방 예약이 뭐예요? 예약을 함으로써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속되는 것을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 원칙이죠. 따라서 예약을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은 아니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죠.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경과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겠죠. 4번도 X죠. 목적물이 전부 멸실을 됐다면 예약 완결권 물론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걸려요. 따라서 약정 기간이 있으면 약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약정 기간이 없다면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 완결권 행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행사는 즉시 본 계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을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6번입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1번이 답이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 다시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금고 요네 가지가 요물계약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시험이 참잘 내는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거죠. 니은번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 착수 전,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이므로 띠음번도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자,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은 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액을 두 배를 주려고 하는데 받기를 거부해요. 그럴 경우에 공탁을 해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도 맞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트와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막할수 없고요. 할수 없고. 계약금이 유효하니까. 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두 번째. 자,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 착수 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우리는 중도금의 지급이 있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이행의 착수라면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토지 거래 허가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은 안 줬죠?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아직 이행 착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토지 거래 허가는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을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겠죠. 3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갑은 그의 X가옥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갑의 귀책사를 위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지. 자, 1번. 계약금 계약은 물론 요물 계약이고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죠. 2번.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해약금적 성질을 원칙적으로 갖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3번 볼까요? 4번. 이행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을은 해제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자, 우리가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행 착수 전이니까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을의 귀책사로 인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로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자, 매매 계약 문제에서 이렇게 되네. 그리고 갑의 귀책사유로 위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이죠. 다시 말하면
을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 해제된 경우에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도 먼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행 착수가 있으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잖아요. 이행의 착수라는 말은 뭔가요? 이행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면 이행의 시작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행의 착수라고 볼수 없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이유는 뭐죠? 중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잔금의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요. 이행의 시작이니까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거죠. 틀린 것은 뭐죠?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이죠. 왜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1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5번이 답이죠.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거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만 성립하는 거죠. 다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 따라서 당사자가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또 지급하겠다 이런 특약도 가능하고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자, 문제는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5번.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아직 이행 착수 전입니다.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네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14번이죠. 갑은 그 소유 X 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질문 틀린 거죠. 자, 매수인이 과실 소추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은 과실 소추하게 되므로 5번.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네요. 그럼 과실수취권 누구에게? 매수인이 을에게 있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입니다. X 토지에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5번 해가지고 담보 측면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